안녕하세요, ETC 게임입니다. 이번에 볼 게임은 밸런스라는 게임인데요. 이름 그대로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짐들을 막 쌓아 올리는 게임인데요. 재밌어 보입니다. 바로 한번 해보죠. 자, 지금 보니까는 팩이라고 해서 뭐가 나눠져 있는데요. 오, 레벨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. 팩이 오 되게 많이 있는데? 총 32팩까지 있고요. 320레벨까지 있네요. 재밌으면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. 팩 1부터 해보죠. 자, 시작됐고요. 튜토리얼 같은데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짐들을 쌓아 올리는 것 같아요. 레벨 1이고요. 술병 올리고 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러면 오케이 됐습니다. 아, 또 이렇게 시간도 버텨야 되는구나. 오케이. 뉴 아이템 언록 해가지고 이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가? 기왕이면은 좀 면이 넓은 게 낫겠죠? 요걸로. 아, 추가가 되네. 그럼 이거 스테이지 지나갈수록 계속 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? 뭐 어쨌든 이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주면은 오케이 좋아요.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. 오, 컵에 빠지진 않습니다. 오케이. 이번에 가져갈 아이템은 보자. 병 같은 경우에는 세울 때는 밸런스가 좋지만은 위에 쌓아 올릴 때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. 컵 같은 경우에는 아래 밸런스가 좋지 않지만은 위에가 밸런스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. 왼쪽 거 하겠습니다. 레벨 3이고요. 아까 했던 것까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좀 아래는 넓은 것들로 좀 깔아두죠.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올리고 그리고 나서 요거 올리고 오, 아직까지는 쉬운 것 같습니다. 좋았어. 오, 오케이 됐습니다. 이번에는 뭘 가져가는 게 좋을까? 요 병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가져갈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최대한 늦게 가져가는 걸로? 잠깐만, 이거 빨 때도 혹시 공간을 차지하는 건가? 그렇다면은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칵테일 잔으로 하겠습니다. 레벨 4고요. 오, 갑자기 좀 부담스럽게 많아졌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넓은 것들로 좀 깔아주고요. 그리고 나서 요거? 이렇게 해주고 요거 올리고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컵 올리고 아직까지는 괜찮네. 뭐야 갑자기 여러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. 중간에 아이템을 잡을 수가 있고 또 떨어지면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네요.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잡히는 거였네요. 자, 다시 해보죠. 넓은 거부터 차근차근. 아까 갑자기 렉을 먹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래픽이 높아 보이는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. 들어갔고 자, 여기다가 잠깐만, 이게 이게 딱 둬야 되는구나. 떨어뜨리면은 렉을 살짝 먹는 것 같아요. 이러면은 됐어. 오케이. 오, 밸런스 잘 잡혔죠? 자, 이번에 가져갈 아이템은 야, 왼쪽은 좀 처참한데? 자, 오른쪽 거 가져가겠습니다. 레벨 5고요. 시작해보죠. 일단 아래는 좀 탄탄한 것들로, 그 다음에 칵테일 잔, 그리고 나서 술병 올리고요. 요거 되나? 오, 좋아. 잘 버텼죠? 요거 올리고 오, 되게 크다 이거. 그 다음에 이러면은 됐습니다.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점점 쌓이면은 좀 문제가 되겠는데? 자, 이번에 가져갈 아이템은 야, 둘 다 심각한데? 일단 고르라면은 저는 오른쪽 거로 고르겠습니다. 왼쪽 거는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좀 쌓을 때 안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레벨이고요. 보자. 일단은 요거, 야, 물컵잔이 좋네. 올리고 요거 올리고 여기 자리 하나 더 될 것 같은데? 아, 안 돼. 요거? 요것도 안 되고. 그러면 요거 올리고. 자, 요렇게. 오오오. 잡고, 잠깐만. 요러면은 됐어. 그리고 올린 다음에. 좋아. 넘어가면 안 돼. 요거 살짝 올리고. 요거 되나? 오, 됐다. 오케이. 자, 왜 이렇게 흔들려?
좋아 좋아 좋아. 오 됐습니다. 이번에 가져갈 아이템은요 샴페인이 이 얼음 컵에 담겨 있습니다. 아 이거 되게 밸런스 잡기 안 좋아 보이는데? 왼쪽 거 가져가죠? 점점 최악의 아이템들만 나오고 있습니다. 얘는 일단 바닥으로 기본으로 깔고 가야겠어요.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? 아니 이거 아니야. 이거 오케이. 이렇게 세 잔을 먼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올리고 그 다음에 오 좋아 어, 되겠는데. 그 다음에 살짝 올리고 좋아 버텨 여기 보충 되나? 아 안돼 그럼 여기다가 올라가나? 오 좋아 버텨 오오 왜 이쪽이 넘어가? 하고 아, 시간이 없어 잠깐만. 아 자 다시. 아 이번 레벨부터 좀 어려운데? 어 아니야 자 일단 탄탄한 애들부터 쌓아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요거 올리고 보자. 요거 올라갈 수 있나? 아니 안돼 이렇게 올리고 좋았어. 오 좋아 잘 정리가 됐어. 이거는 아 왜이래 아니야 여기다가 살짝 오 좋았어 버텨 오 야 이거 어렵다. 처음에는 뭐 몇 개 없으니까는 금방 하는데 쌓일수록 진짜 어려워지네요. 이번에 가져갈 거는 아직까지는 이 샴페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맥주컵 레벨 8이고요 오 좋은데. 어 이건 아니야. 물컵 올리고 좀 바짝 붙여가지고 요거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리고 아 왜이래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러면은 오 좋아 딱 좋아 여기다가 이렇게.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. 어 이거 되나? 넘어가는 거 아닌가? 오 좋아 얘는 요렇게. 오호 야 이거 레벨 7보다 더 쉽게 넘어가는 거 같은데요? 잘 쌓았어 왜 이래? 쌌잖아 이거. 오 자꾸 오 됐다 오케이. 이번에 가져갈 거는 야 아직까지는 샴페인보다는 괜찮은 거 나오네요. 진짜 이거는 최악이야 최악. 레벨 9구요 오 이거 좋은데 넓어요? 그 다음에 맥주잔 물컵 이렇게 일단 기본으로 깔고요. 그리고 나서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은데? 이렇게 올리고 좋았어. 올린 다음에 오 금방 끝나겠는데? 좋아 오케이. 야 더 쉬워졌어요? 오 좋았어. 이번에 가져갈 것도 일단 왼쪽이 좋긴 한데 오른쪽 거 가져가 보죠. 어떤 변수가 생길지. 레벨 10이고요 자 여기 놓고 물컵 올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좋았어. 그 다음에 어... 아 조금 아쉬운데? 되나? 아 아니야 자 이렇게 하고 요거 올리고 요거 아까 전에 이렇게 하면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어 아직 시간 좀 있고 요거는 되나? 될까? 버텨! 아 아니야 오케이 잡아주고 되나? 그 다음에 여기 올리고 요거 마무리 오 됐다 버텨 아 버텨 오케이. 됐습니다. 좋았어. 팩 1 깼습니다. 자 두 번째 팩 가보죠. 오 이 게임 재밌네요. 레벨 11이고요 아 이번에 가구로 바뀌었어요. 가구로 오 좋았어. 이거는? 아 의자 머리 위에 올라가네요. 저는 그 의자 쿠션에 앉는 줄 알았는데. 가져갈 물건은 연필꽂이랑 정수기? 많이 큰가 그러면? 한번 정수기 가져가 보죠. 레벨 12구요 정수기. 오 왜 이렇게 조그매. 의자는 여기다 올리고 책꽂이 서류는 요렇게 좋았어. 스탠드 마무리 좋았어.
팩이 바뀌니까는 좀 초반에는 쉽네요. 이거 레벨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팩2에 뭐 레벨1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괜히 레벨만 높아지니까는 뭔가 좀 더 어려워 될 것 같은데? 그렇지 않네요. 이번에 가져갈 거는 서류 가방으로 가져가죠. 다음 레벨이고요. 일단 서랍. 그다음에 정수기 올리고 책꽂이. 얘가 밸런스가 제일 안 좋아요. 아 이거 낮추고 서류 가방 올리고 스탠드는 여기 살짝. 그리고 껴지나? 오 딱 맞아 딱 맞아. 되나? 아 아니 아니야. 요거를 요렇게 되나? 오 좋았어 좋았어. 딱 맞아요. 오케이. 아 재밌어요 재밌어. 이번에 가져갈 거는 좀 과감하게 컴퓨터랑 책상까지 세트 이거 한번 가져가 보죠. 자 바로 한번 올려보죠. 오 엄청 크다. 이거 안 좋은데? 밸런스가? 오 안돼 안돼 안돼. 올리고 정수기 서랍은 여기다 이렇게? 오 좋아 딱 맞아 딱 맞아. 이렇게 하고 스탠드 올리고 얘가 문제네. 아 이거 어떻게 올리지? 요렇게? 오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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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오케이. 오 좋았어. 이번에 가져갈 거는 모래시계 가져가겠습니다. 밸런스가 아주 딱 맞죠? 요 컴퓨터 책상은 좀 많이 오류인 것 같아요. 너무 커 이거 잘못 가져왔어. 딱 맞추고 의자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버려 잠깐. 그 다음에 정수기. 이렇게 딱 세트 맞는 것 같아요. 스탠드 올리고 모래시계를 맞나? 잘못 잡혔어. 아 시간 끝났고요. 자 빠르게 다시. 시간도 좀 금방 다는 것 같은데? 올리고 정수기 올리고 모래시계 올리고 서류 가방 여기다 올리고 스탠드 아 의자 올리고 이 책이 문제예요. 책이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좋았어. 오케이 딱 맞아요. 됐어. 이번에 가져갈 거는 야 오른쪽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왼쪽 거 가져가죠. 다음 레벨이고요. 자 빠르게 이거는 고정이야 고정. 모래시계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서류 가방. 아 오 딱 맞아. 그 다음에 의자 올리고 요거는 요렇게.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. 오 좋아 좋아 좋아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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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케이 딱 맞죠? 좋았어. 이번에 가져갈 거는 야 둘 다 최악이다. 왼쪽 거는 도장인가? 오른쪽 거 가져가겠습니다. 다음 레벨이고요. 자 아까 고정 세팅 정수기 모래시계 그 다음에 서류 가방 서랍 그리고 펜 꽂이를 두고 스탠드 올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? 의자 어디 갔죠? 의자? 의자가 사라진 것 같은데? 자 이렇게 하면은 오 됐습니다. 의자 어디 갔어. 의자 그거 처치 곤란이었는데. 이번에 가져갈 거는 요거 스탬플러 가져가겠습니다. 자 고정 세팅 정수기 올리고 모래시계 올리고 서류 가방. 진짜 의자 없어졌는데? 의자 어디 갔지? 의자 그거 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요인이었는데. 그 다음에 스탠드 올리고 요거 올린 다음에 이러면은 아 잠깐만 이거 치워. 오케이 치우고 여기에 기대면 딱 될 것 같은데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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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맞아. 오 오 오 호호 됐습니다. 이번에 가져갈 물건은 와 둘 다 최악인데 오른쪽은 진짜 최악이다. 이거 아래가 둥글해가지고 밸런스도 안 맞겠고 또 뾰족해가지고 위에도 못 올리고. 그나마 왼쪽 거는 이렇게 놓기에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왼쪽 거 가져가죠. 자 고정 세팅 올리고 모래시계 서류 가방 서랍 그 다음에 보자. 연필 꽂이 올리고 스탠드도 없어졌는데? 스탠드? 걔는 또 어디 갔어? 이거 올리고 요걸로 되나? 잠깐만 이렇게 걸치면? 오 됐다 됐다. 오 쓰레기통이 잘 버티네요. 좋았어.
오케이. 이번에 가져갈 물건은 키보드가 있는데요.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저는 굳이 어려운 걸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. 다음 판 마지막으로 할 거라서. 레벨 20이고요. 이번 판을 좀 마지막으로 해보죠. 자, 고정 세팅. 얘는 왜 계속 남아있는 거지? 다른 것들은 없어지고 있는데? 정수기 올리고, 서류 가방 올리고, 그 다음에, 오! 서랍 어디 갔어, 서랍?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? 이거를 여기 올리고, 들어가나? 오! 좋아, 좋아, 좋아. 그 다음에, 올려주고요. 오! 잠깐만! 아, 와르르! 연필꽂이. 쓰레기통. 여기다 올리고. 세 개 남았는데 이거를 되나 이거? 안 미끄러지나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잠깐만, 잠깐만. 이렇게 주고. 자, 그리고 두 개. 이거를 살짝 아, 미끄러지네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?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마무리. 마무리 스탬플러.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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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간다! 간다! 버텨!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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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!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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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! 야, 좋습니다. 네, 게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밸런스라는 게임이었고요. 레벨이 진행이 될수록 자기가 선택한 물건들을 계속 쌓는 게임인데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들이 바뀌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좀 중첩이 되는 모드로 이렇게 무한정으로 올리는 게 있으면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.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.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